인간의 염원을 하늘에 있다 전시는 2012년부터 진행한 국립미술박물관 K뮤지엄 지역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전시의 하나입니다. 이번 무인간의 염원을 하늘에 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태공 교수님께서 기증해 주신 유물을 중심으로 1부는 무속의 신령을 그림으로 표현한 무신도와 조각으로 표현한 무신상을 중심으로 전시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2부는 무당이 각종 무구를 통해서 신령의 모습을 표현하고 신령의 위엄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도구들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무신도와 무신상에 나타나는 각종 다양한 신령들이 무당이 굿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무신도가 설치가 되고 각 지역의 굿이 어떠한 모습으로 연행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현 공간이 되겠습니다. 1부 무신도 신령의 모습을 보여주다에서는 신령을 그림으로 그린 무신도와 신령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무신상을 전시하였는데요. 신령은 자연신과 인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신계와 인신을 분리 구성을 하여 전시를 기획하였고 각종 신령들마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관람객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안에 내용 설명을 같이 첨가하였습니다. 2부 무구 신령의 위엄을 나타내다 굿을 연행할 때 사용하는 각종 다양한 무구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인지 어떤 종류들이 있고 무구들마다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무당은 굿을 연행할 때 신을 부르고 맞아들일 때 부채와 요령을 사용하고요. 장군신을 받아서 제갓집에게 신의 음성을 대변할 때 올라타는 장군의 작두와 그 다양한 그 작기, 액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허제비, 고리자 등 무구들을 전시를 하여 관람객분들이 무당이 굿을 연행할 때 사용하는 무구의 특징과 종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3부 굿, 신령과 인간이 만나다 공간에서는 무속에서 가장 중요한 굿이 연행되는 공간을 재현 연출한 전시 공간이 되겠습니다. 굿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연행이 되는데요. 우선 황해도 구청 같은 경우는 많은 무신도를 벽면에 걸고 그 앞에 화려한 제단을 설치를 하며 각종 다양한 만신들을 불러서 굿을 이제 다양하게 연행을 합니다. 반면에 전라도 지역에서는 다양한 그 종이 무구들을 구청에 걸고 굿을 연행을 하는데요. 특히 앉아서 독경을 외우는 안중굿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재현을 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남해안, 동해안, 경기도당굿 등 그 굿 연행의 모습을 시청하실 수 있는 영상물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유물들은 무신도와 무신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신할머니나 남성수 대신마누라는 실제 영험한 무당이 죽어서 신령이 된 신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속에서 우리가 무당이 굿을 어떻게 연행하는지 굿을 할 때 어떤 도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취하는지를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점을 칠 때, 굿을 할 때 또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 하나가 오반기가 되겠습니다. 오반기는 동남서북과 중앙을 상징하는데요.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반기는 흑색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반기의 또 오래된 역사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2번 무인간의 염원을 하늘에 있다 전시를 통해 관람객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한 부분은 각 지역의
구세 모습과 각 지역의 무당의 특색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지역의 특징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다양한 무고들과 무신도, 무보들을 무당이 어떻게 입고 어떻게 착용하는지 황해도 구청과 전라도 구청 재현 공간을 통해서 유물들의 쓰임과 기능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은 1968년 도서관 4층 한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7년 지하 1층, 지상 4층이 현재 규모의 박물관으로 신설 이관되었고 1층은 옹기 전시실이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선사시대부터 백제시대까지의 각종 다양한 토기,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백자실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 민속실인데요. 조선시대 양반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과 조선시대 농민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민속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층은 불교미술실과 한국의 서예와 회화를 살펴볼 수 있는 서화실, 그리고 전통 한수의 작품들을 전시한 한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산 지역의 유일한 종합박물관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은 지역민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각종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유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